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술을 안 먹었더니 그래도 목 상태가 조금 좋아지긴 한 것 같아. 느낌은 좀 좋아진 것 같아. 당분간 술을 완전 접으려고. 진짜 술을 접어야 할 것 같아. 자, 해커 초구 잡았고요. 자, 아, 저는 당구는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오른손이 어떻게 감이 너무 떨어져 있네. 이 그립 쪽 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 치는 게 꼼이 두껍게 치는 회전샷이나 좀 뭐 맞아 있지. 나머지 공이 조금 깝깝하네. 원쿠션까지 잘 못 보내고. 자, 원쿠션 여러분들,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가야 돼요. 어깨발이 미모짜부레야. 땡큐. 어, 길다. 길어. 알았다. 자민중아. 0.5는 원래 넘겨. 자, 이 공은 조금 예리하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렇게 끄는데, 이거 먼저 돌려보내고 제공이 갑니다. 단, 짧게 친다는 마인드로 쳐야 돼. 짧게 친다는 마인드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끌어야 한다는 거야. 생각보다 많이 끄는 게 좋아요. 많이 끄는 게 이렇게. 많이 끄는 게 뒷방도 있잖아. 뒷방도 이렇게 쳐야 돼요. 아, 깔끔하다. 아, 그랬어? 리스트님? 아,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좀 저도 그러네. 몸이 안 받쳐준다는 뜻이지. 그게 뭐야? 몸이 안 받쳐주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은퇴하는 거겠지 뭐. 제 봤을 때는 김민아 선수가 잘하면 오늘 해커 잡을 것 같아요. 오늘 치는 거 보니까 공이 묵직하게 잘 갔어. 안 돼! 이거 빼면 안 돼! 이거 빼면 해커 못 이겨. 뒤돌, 옆돌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자, 흰 공 뒤돌 안 가네요. 뒤돌 왜? 허공에 떠 있는 공이니까 안 가네. 옆돌은 가자니 이제 키스 보여가지고 그냥 뒤돌 갑니다. 뒤돌 생각보다 많이 튕겨놔야 돼요. 많이. 네, 그럴 것 같아요. 짧죠. 자, 지금 이제 해커도 오늘 뭐 Q는 첫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헤맬 수 있어. 근데 저는 좀 많이 갔고, 그게 저는 좀 많이 가고, 요즘 어제부터 계속 처음에 너무 묻히고 나가서 이미 벌어져 버리니까 못 따라가네 잘. 화면 크게 좀 줄여달라고. 줄여줘야죠. 뭘 잘했다고 화면을 키워놨대? 참나. 뭘 잘했다고 화면을 키워놨어? 그러면서 카메라가 어디 갔대? 응? 카메라가 어디 갔대, 근데? 잠깐만요. 어? 오케이. 그런 건 아니지. 현재. 여기 선수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마스크를 거의 안 벗어요. 거의. 음료수 먹을 때 한 번. 음료수 먹을 때 딱 보이고 거의. 저는 이우경 선수 구장 와가지고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네. 음료수 먹는 거 아니면 거의 못 봐요. 오늘 잘하면 이길 것 같아. 치는 거 봐요, 여러분들. 깔끔해, 오늘. 오늘 깔끔하더라고. 공 구름이 깔끔해. 자, 이거 뒤돌 가야 하는데요. 당점 어딥니까? 옆단이에요, 옆단. 내리면은 앞으로 날아가고요. 올리면 밑으로 빠져요. 옆단 주고 코너까지 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코너까지 부드럽게 가면 여기서 회전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먹어요. 코너까지 부드럽게. 근데 이제 분리로 친 거고, 이거는. 그럼 위험해, 이렇게. 지금 방금은 분리로 쳤는데, 이 공은 분리로 치면 위험해요. 차라리 방금 공 분리로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전 싹 주고, 여기서 한번 탕! 놔가지고, 이거 빼고 나서 지나가야 돼, 이렇게. 피아비 선수 떨어졌습니다, 피아비 선수는. 오늘. 광장이한테 일격 맞았어요. 광장이한테. 좋아요. 근데 피아비 선수 치는 거 보니까,
지금 헬릭스 공 적응 잘 못한 것 같아요. 헬릭스 공 적응 못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저번에 몰라 테이블이 낯설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저번에 구장 가서 칠 때랑 지금 칠 때랑 좀 틀렸어. 에라가 좀 많이 나왔어. 그거 보니까 아직 헬릭스 공을 적응 못한 것 같은 느낌? 헬릭스 공은 두꺼운 두께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헷갈려. 그 공을 잘 쳐야 돼. 자, 노란 공으로 이렇게 쳤다. 나이스입니다. 이거 분리로 치면. 분리로 치면 나이스인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거든요. 당점을 이렇게 주고 그냥 해서 한번 탁 하고 놓아야 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비껴 뒤돌로 가는 거죠. 비껴 뒤돌. 비껴 뒤돌 회전 많이 줘야죠. 생각보다 많이 주고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여기. 좋구요. 좋습니다. 자, 어렵죠. 수리뱅 안 나와요. 이쪽으로 친들 조금 어렵습니다. 치긴 쳐야 하는데, 이쪽으로 칠 거면 여러분들 회전을 많이 좋치는 게 좋아요. 맥시멈으로. 맥시멈으로 치고 쳐야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 그 서바이벌도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고. 아까 비. 연습하겠지? 피3. P3, 프로덕터인데 실바? 실바라고 한것 같은데? 실바? Q 이름이. 그러니까 느낌은 엘포린 느낌이 났어요. 엘포린. 엘포린 느낌이 나는데 엘포린은 아닌 것 같고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잘 처음 보는 큐였어. 아, 그러진 않아, 니드걸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이압! 죄송합니다. 프레데터 실바. Q 이름이 브라질 선수 이름인데, 실바. 네, 탈락했습니다. 자, 투 뱅크샷입니다. 투 뱅크샷. 직접 나와야겠죠. 직접. 뒤로. 그 상엽 여수와. 아, 이제 영상 따라잡았다고? 시아지님? 자, 비껴 뒤돌이죠, 여러분들. 비껴 뒤돌. 맞춰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65, 25, 넉넉히 20. 이렇게 날라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라오면 돼요, 넉넉히. 이렇게. 이쪽으로 날라오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오케이. 회전 없어? 엄마나? 아, 그래요? 제 경기 보면서 뒤로 넘기겠다고? 볼게 없어가지고? 아, 가능하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기사 영향가 없었으니까, 볼만한 게. 그죠? 자, 이 공은 어려워, 여러분들. 이 공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임팩트 양으로 뒤돌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상단 당점을 주면은, 야, 진짜 이 상태로 갈수 있어요. 생각보다 내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강단은. 와우, 지렸다. 오늘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심해, 오늘은. 나도 인정해. 나도 인정해. 뭐, 어떻게 하겠니? 매번 사람이 다 잘하면은 신이지, 신. 그지? 신. 확실히, 배팅력이 좋아요. 이 정도는 나와야, 당구르 쪽으로서는 씹어 먹을 수가 있다. 이 정도 배팅력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배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쓰는 거야. 모든 공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20점. 이럴 때는 배팅력이 충분한 연습을 해야 돼요. 여성 선수분들은 특히. 시원시원하게 쳐줘야 돼, 시원시원하게. 그러다가 점점점 힘이 빠지는 게 좋아요, 힘이 빠지는 게. 근데 처음부터 20점부터 공을 굴린다. 그러면 나중에 난구에서 공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난구에서. 시합 오늘 끝났죠. 한상태님. 항상 4시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화수목금 4시. 화수목금 4시. 아시겠죠?
자, 빗겨디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이 공이 평범하게 치면 이렇게 키스입니다. 평범하게 치면. 얇게 치면 내공이랑 키스날 수 있어. 그래서 두껍게 쳤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가는 거죠. 그죠? 멋대로 가는 거지. 평범하게 치면은 어퍼컷. 얇게 치면 내공하고 일접구하고 어퍼컷. 그래서 두껍게 비는데 너무 두꺼웠다. 아니 근데 김민아 선수가 무릎을 굽히면 이제 당단은 뭐냐면 무릎을 굽히면 여러분들 배팅력이 상체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체부터 더 편하게 나가는 거지. 하체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펴면서 편하게 나가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상체로만 너무 쓰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배팅을 더낼수 있는데 못 내는 거. 그것 때문에 당단은 이제 하체까지 썼으면 좋겠다. 본인이 원하면 바꿀만 해요, 진짜. 진짜 바꿀만 해. 진짜 바꿀만 해. 근데 당달은 보이는 거야. 보이는데 그죠? 만약에 김민아 선수가 집에 갔어. 가가지고 이제 다시 보기를 보았는데 이게 딱 꽂힐 수도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와서 배우는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근데 또 가서 배운다고 혼자 막 무릎을 꿇어? 그럴 순 없잖아. 혼자 무릎을 꿇을 순 없잖아요. 정확히 뭐 어디서 어떻게 꿇어야 할지 알아야 할거 아니야. 뭐 그런 거지. 욕심이 있으면 연락이 오겠죠. 욕심이 있으면. 자, 이렇게 갑니다. 당구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승부 기질이 있으면 매너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승부의 기질이 강하면 승부 기질이 약하면 매너는 좋아요. 매너는 좋아요. 근데 성적은 못 냅니다. 성적은 못 내요. 스포츠를 잘 보시면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잖아, 확실히. 확실히 보면은 까칠한 면이 좀 많죠. 까칠한 면이. 그죠? 근데 좀 그게 있어야 돼. 승부사가 만약에 선수 할 거면은 좀 도끼도 있어야 하고. 자, 원, 투.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 있죠, 여러분들. 뭐 당구가 아니라 스포츠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멘트가 세기도 하고 그런 게좀 있어요. 당점 잘못. 당점이 조금 낮았다. 당점이 조금 낮았죠? 알값이. 미션 다음 주부터 받을게요. 다음 주. 다음 주저 나예나영 그다음에 저 두깨씨 그리고 임경진 선수 그다음에 오슬지 선수 이때 한번 미션 한번 받을게요. 이때. 자, 걸어치기 가나요? 조금 짧은데 키스 났어요. 가능하죠, 그러면? 뭔 소리를 몇 번씩 하는 거야? 뭐 당구 치고 계속 인사만 해. 손만 들어. 자, 비켜치기 갑니다. 비켜치기.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칠 거면 저 같으면 투팁 정도 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투팁 주고 여기. 여러분들. 오! 완전 팁 뺐네. 원팁으로. Nothing. 해설 좀 집중해주면 안 되냐고? 집중하고 있는데? 집중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요? 공 설명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자. 지금 당구를 못 쳐가지고 당구 집중을 많이 못 해가지고 해설 집중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자, 자, 앞돌은 가자니 일접구가 여러분들 날라옵니다. 이렇게 날라와요. 날라와서 안 돼요. 그래서 안 치죠, 이거.
태클 걸어도 돼. 오늘은 태클 걸어도 돼. 태클 걸어 오늘은. 오늘 태클 걸어. 다 강퇴할 거니까. 오늘 태클 걸어도 돼. 조금 짧죠. 좀 짧죠. 아깝이. 자, 압돌 요렇게 나가면서 회전 빼가지고 짧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커 뚜리뱅 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뚜리뱅! 그죠? 뚜리뱅! Nothing. 컨트롤 Z? 컨트롤 Z는 뭐야? 컨트롤 Z는 뭐예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는 아는데? 컨트롤 Z라는 기능이 있나? 그건 아니고, 이네바네님, 그건 아니고. 실행 취소? 아. 자, 뒤에 공 쳐요, 이거를. 이걸 뒤에 공 친다고 앞에 공을 쳐야죠. 배팅력 좋은데. 야, 이거는 앞에 공 여러분들 대전 쳐야지. 이거 압돌은 아니지. 야, 이건 잘 치긴 했는데, 이건 압돌은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들어가면 다음에 또 이거 친단 말이야. 이거는 뒤돌, 이건 뒤돌 대회전 쳐야 돼, 여러분들. 뒤돌 대회전. 키스 이렇게 빠지면서. 야, 이거는 좀 아쉽다. 배팅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많이 쳐요, 압돌을, 이거를. 근데 김민아 선수 배팅력이면 이거 뒤돌 쳐야죠, 뒤돌. 굿! 몰라 나는. 아, 오슬 선수 원래 알아. 원래 아는데 인터벌이 뭐 40초 안에 치겠지 뭐. 신경 안 써 그런 거. 피아비 선수 게임 없어요. 갔습니다. 김민아 선수 치고 있는데 피아비 선수 게임 있냐고는 왜 물어보십니까? 끝나고 물어보셔야지. 다음 경기 어떻게 되나요? 그죠? 매너 좋으시네요, 가브리엘 님. 매너 저시네요. 저시네요. 자. 그. 시아진님 5,000원 쌉싸비오스. 시원한 걸로 벌컥벌컥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시아진님. 알겠습니다. 시원한 걸로 벌컥벌컥 한번 하겠습니다. 자, 파워에이드 한잔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김민아 선수 이길 것 같다, 이거. 이거 김민아 선수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 PBA 방송에서 칠 때 볼 때랑 지금 실제로 볼 때랑 좀 틀리네. 확실히. 이것도 이제 압돌 가는 거죠, 지금. 이거는 압돌 가야지. 이거는 임팩트 써가지고 이렇게 분리 못 시킵니다, 이거는. 야, 키스 잘 뺐고요. 좋은데 당구? 좋은데 당구? 치는 게? 어탕 여서와. 예, 스롱 피아비는 갔어요. 피아비는 갔어요. 내일 8시에 촬영했다고 해서 일찍 갔어요. 그래서 먼저 친 겁니다. 문수 좋은 아님 안녕하십니까? 자, 일 한번 낼 것 같은데요. 실제로 봤을 때 공 좋네요. 실제로 봤을 때 공 좋아요. 구질. 실제로 봤을 때 공 구질 좋아요. 구질도. 이 정도면 30점 꽉 찼는데? 이 정도로 치면 30점 꽉 찼는데, 여러분들? 일단 공이 안정적으로 가고, 이게, 이 찌르는 임팩트가 빠르지가 않아. 이게 빠르지가 않아, 여러분들. 공이 빠르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좋아, 지금. 치는 게. 이 삑사리를 좀 적응 좀 해야 하는데. 아, 지금 이렇게 치면 나보다 잘 치지. 지금 이 상태로 치면 나보다 잘 치지. 내가 지금 맛이 갔는데, 뭐. 자. 자, 이렇게 지금 옆, 야, 이거 빗겨로 가나요? 빗겨? 빗겨? 그래, 똘게야. 고맙다. 자. 야, 이거 키스를 이쪽으로 뺀다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로. 많이 긁어놔야죠. 굿.
해커도 집중력 생길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보겠습니다. 손꼬랑님. 끝나면 8시 한 30분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장담 못 하겠네요. 이런 공들 맞아 있죠? 두껍게 앞으로 빼면서 여러분들. 그죠? 이런 공들 맞아 있죠. 일적으로 어디다 보내냐가 제일 관건이지. 자. 자, 쓰리뱅크 한번 가져야죠. 시원하게, 여러분들. 저절로 꺾이는 공. 맞으면 저절로 꺾이는 공, 쓰리뱅크. 이럴 때는 여러분들 당점을 빼고 가는 게 아니라 맥시멈으로 잡으세요. 항상. 이렇게 짧은 출발은 맥시멈으로 잡으세요. 맥시멈으로. 맥시멈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2팁 이상. 2팁 이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굿. 뭐 원팁으로 가시는 분 안 좋아요. 아, 소주 안 먹어요. 당분간. 당분간 소주 안 먹습니다. 저. 일단 계획은 약 3주 잡고 있습니다. 3주. 3주 동안 소주 안 먹기로만 먹었어요. 아, 보정이 아니라 맥시멈으로 잡고 각을 잡아보라고. 그런 연습을 하라고. 지연이 까꿍맨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네. 여기가 띄어쓰기가 여기죠? 지연이 까꿍맨. 자, 회전. 굿. 서로 잘 치는데요, 지금, 현재. 자, 이런 공. 이제 뒤돌 가죠. 뒤돌 갈 수 있고, 뒤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출렁이면서 뒤돌 갈 수 있고. 지금 이 옆돌 간다는 건 여러분들 상태가 살벌 좋은 겁니다. 만약에 해커가 이거 득점하잖아요? 오늘 해커가 이깁니다. 이거 오늘 치면 해커가 이겨요. 이거 치면 해커가 이깁니다. 해커가 이겼어, 오늘. 해커가 이겼어. 이거 치면은 무조건 컨디션 좋은 거야. 이거 치면 무조건 컨디션 좋은 거예요. 이거 22이닝 언더봅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기 22이닝 언더봅니다, 제가. 해커 지금 팔 나가는 게 애사롭지가 않네요. 아, 칭찬만 해주면 이래. 칭찬만 해주면 이래. 예? 아이고. 자, 노란 공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나가려면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역회전을 주고 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역회전보다는 역비틀기가 좋긴 합니다. 회전을 주고 반대로 비트는 게 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때려놓으면 이거 날라간 다음에 날라가요, 여러분들. 뒤로 비껴돌기는 별로지. 그건 별로죠. 지금 방금 김민아 선수가 친 거는 조금 별로였죠. 이거는 이쪽으로 날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장장단으로. 자, 맞았다고? 뭐야? 뭐가 맞았어 이게? 뽀록? 참나. 오늘 김민아 선수랑 광장이랑 올라갔습니다. 굿! 터치 마리우스까지, 키스까지, 뒤돌 포지션까지! 자, 짧게 치면은 당연히 30점이면 짧게 쳐야죠. 길게 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네. 멍충이라고요. 짧게 쳐야 돼요. 진짜 짧게 쳐야 돼요. 길게 치면 진짜 아니에요. 두껍게 짧게 치는 겁니다. 아, 짧게 쳐야 하는데 이거 길게 치면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짧게 쳐야 하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쉽네. 이게 조금 아쉽네요. 5 쿠션을 쳐야 하는데 이거는. 아하. 아이고, 지연이 까꿍맨님 1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지연이 까꿍맨님 12만원 쌉싸비오스. 헤드표 프로틴 한 박스요. 두께님 뜨야 당달님 음료요. 프로틴 한 박스에 20개 들어있는데? 에이, 장난 아니시, 반 박스에요. 프로틴 한 박스는 20개 들어있습니다. 길게 쳐야 포지션이 아니라
길게 치면 위험해요, 공이. 방금처럼 김민아 선수 친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가. 그래서 못 쳐. 그리고 포션도 안 나와. 여기 걸려요. 너무 얇게 쳐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올 거야. 프로틴 저거 원래 그거지. 한 박스. 20개 들어있지. 프로틴 이제. 이거 20개 있어. 들어있어. 이거 20개 들어있는 거야. 어? 20개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 안 먹을 거다. 짧게 쳐도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센터 포지션 돼요. 예. 네. 이해하셨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드아마리오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야, 내일은 말이죠. 내일은 누구 나옵니까? 내일은 노마워, 산초, 그리고, 누구였지? 강지은 선수, 이유주 선수. 강지은 선수, 이유주 선수. 이거, 여기 경기도 여러분들, 여기 경기도 노마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노마워 쉽지 않아요. 여자 선수분이 유리해. 여자 선수분이 유리합니다, 이 경기도. 굿! 야, 잘 치는데? 여기 테이블하고 맞나? 여기랑 좀 맞나 보네. 방송이랑 좀 맞네. 처음 나오는 건데. 자. 자, 5 쿠션. 1, 2, 3, 4. 아, 4 쿠션. 어? 이거 가야 하는데. 이것도 조금 아쉽죠. 조금. 맥시멈 거의 걸려있는데, 이거. 뒤돌. 그죠? 50 먹을 것 같은데, 잘하면. 뭐 아직은 와우. 오늘 먹을 수 있겠다. 이거 치는 거 보니까 방금 치는 거 보니까 먹을 수 있겠다. 이건 키스도 어려웠는데. 뭔가 4대가 맞아 있는데 좀. 자. 자, 이것까지 얇게 껍질을 깐다면 여러분들 얇게 껍질을 깔 거면 여기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죠. 빵추레이션 회전 다 주고 여러분들 두껍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두껍게 치면 느슨하게 느리게. 오, 옆, 오, 좋아요. 이것도. 야, 어제 임정숙 선수 100만원 그죠? 오늘 만약에 이기면 151만원 151만원에서 뒤에 일자 빼버릴게요. 151만원 제가 그냥 쓸게요. 김민아 선수 제가 만원 쓸게요. 그냥 150. 와우 와우. 아, 저도 두 지터 나오면 이렇게 쳐요, 여러분들. 저도 두 지터 나오면 칩니다, 이 정도. 근데 두 지터가 안 나와서 그러죠, 요즘. 그죠? 원. 원, 투. 이 상품권은 더원 파트너스 대표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만약에 해커 이겼다 그러면 해커도 지고 저도 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달이랑 한번 더 당달이랑 한번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이기면 40만원 더 준다고. 어차피 털린 거 다 털려버리던지.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건 좀 봐야 할 것 같아. 당달아, 갑자기 승부욕이 생기지? 어? 어때, 당달이? 승부욕 생기지? 자. 자, 땡기나요? 원, 투, 쓰리. 땡기지? 그래. 아, 느슬하게 치는 거 아니죠. 느슬하게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김민아 선수가 워낙 잘 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네바뎀. 해커는 무조건 졌어. 이런 멘트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다가 만약에 해커 이기면 블랙 걸린다, 진짜.
알았지? 적당히, 적당히, 요리조리 적당하게, 눈치껏. 자, 플러스 투 갑니다. 원, 투, 쓰리. 눈치껏, 여러분들 눈치껏. 사회생활 할 때 눈치껏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김민환 선수가 많이 유리하죠. 그죠? 자, 어? 이거는 지금 대회전을 여러분들 뒤로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단으로? 이건 조단으로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깝이. 어쩔 수가 없지. 자. 아, 그래요. 까꿍님. 알겠습니다. 자, 옆돌 가죠? 자, 이렇게 가면은 맥시멈. 이리 가면 좀 당점 빼고. 아유, 아깝이. 잘 가요. 멀리 안 나갑니다. 그죠, 지방님? 자, 빗겨로 갑니다. 원, 투, 원, 투, 뚜리.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자, 옆돌. 이건 여러분들 일적구를 강하게 치는 거예요. 강하게. 일적구를 강하게 치는 겁니다. 많이 세게 쳐서 돌려놓는 거, 이렇게,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공은 느리게. 많이 올려놔야 합니다. 적당히 치면 안 돼요. 적당히 치면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들. 많이 쳐서 올려놔야 다음 공을 칠 수 있어요. 자. 자, 땡기는데요. 일적구는 당연히 이 앞으로 빠져나가겠죠. 이 앞으로. 그리고 내공은 이렇게 좀 꼬부라져야 돼. 이렇게 좀 꼬부라져야 더 확률적으로 높아요. 길게. 그, 어? 야, 이게 안 맞았어. 아깝이. 이제 김민환 선수가 지금부터 얼만큼 실수를 안 하냐. 여기서 실수 안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기는 거고, 여기서 실수하면 해커가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잡는 거고. 자, 빗겨치기 나왔죠. 회전 맥시멈 다 주고 가는 거죠. 회전 맥시멈 다 주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원쿠션까지 빠르면 큰일 나요. 느리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느리게. 자, 이렇게 치면은 뭐 오늘 이기지. 이거 오늘 이겼지, 뭐. 이 정도면. 이겼지, 이 정도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빨간 공을 치는데, 과연 직접 칠 건지. 그죠? 이 직접 치는 거에 여성분들이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걸 길게 많이 치다가 어퍼컷이 많이 나요. 자, 이것도 키스 많이 보입니다, 지금. 이거를 길게 치려다가 어퍼컷이 생각보다 많이 나요. 자. 자, 당점 내렸죠, 지금. 당점 많이 내렸어요. 이거 뒤로 친다는 것 같은데, 부드럽게. 봐봐. 키스가 많이 나. 여기서 좀 많이 가더라고. 여기서. 여기서 많이 가요, 생각보다. 이런 거를 좀 연습 더 하셔야 돼. 이런 거는 조금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시원하게 쳐가지고 직접 쳐버려야 돼, 직접. 키스가 너무 많이 보이면. 머릿속에서. 자, 뒤돌입니다. 4, 3, and 5. 지금은 마탱이 갔어요, 저. 당구 치라고 하지 마. 지금 마탱이 갔으니까. 그냥 이빨이나 까고 놀게요. 야, 해설이나 할게요, 여러분들. 해설. 한 달 있다가, 한 달 좀 넘게 있다가 몸 좋아진 상태로 올게요. 자, 이렇게 빼면서 여러분들 짧게 치는 겁니다. 4 and 5. 어제 졌죠. 오늘 치고. 거의 자판기 수준이죠? 자판기. 시차 가면 20만원 나오는 자판기입니다. 시차 가면 20만원 주는 자판기예요. 네. 내일은 영업 안 합니다, 저는. 내일은 영업 안 해요. 20만원 내일 영업 안 합니다, 저.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아, 내일 할 수도 있겠다, 잘하면. 해커가
해커도 잘못하면 내일 잘하면 영업할 수 있겠는데 20만원짜리 영업? 응? 영업해 바로 당달 해? 응? 해? 굿 좋아요 해? 나한테 지는 사람 어떡하냐 선수생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연이가 까꿍맨님 근데 오슬지 선수 있잖아요 에? 두께씨하고 그 다음에 나야나형 임경진 선수 이렇게 세명 붙어요 제가 봤을 때 오슬지 선수 저랑은 아는 스타일 아는 사이인데 슬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한데 2등 안에 들기 조금 빡빡할 겁니다 뭔 더 자판기 한번 쳐놓고 이제 아까비 자 강진 선수는 내일 해요 강진 선수는 내일 합니다 자 3뱅크 들어가면 거의 뻑다구 수준이죠 이거는 이거 들어가면 거의 뻑다구 부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라 딩크야 그래 하크야 어? 아 노란공이야? 아 공을 안주니까 에이 뭐 그런 것쯤이야 뭐 아까비 자 요거 좀 어렵죠 얇게 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어렵죠 그러긴 하지 근데 상금 많이 털렸다 그 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원 투 뚜리 뽀 5, 6 옆돌 옆돌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허공이 떠있어가지고 이 자리 끝 길어? 와 기네 자 원 투 뚜리 여러분들 하이런 안 나왔어요 지금 하이런 안 나왔어요 하이런 안 나왔습니다 아직 원 투 뚜리 굿 좋아요 이거 강하게 쳤으면 여러분들 여기 안 탑니다 이거 강하게 치면 바로 맞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입사반사로 잘 친 거예요 방금 자 이 공은 어렵습니다 이 공은 굉장히 어려워 칠 수 있는 방수 자 이렇게 쳐가지고 완전히 반발력 이용하는 거 하나 자 그리고 완전히 뚱뚱하게 끌어주는 거 하나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 어퍼컷 나니까 첫 번째 걸로 쳐야 할 것 같아. 리버스 아까비 잘 찼네. 아까비 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해커 알로 지나요? 여러분들? 에? 회전이 없죠? 회전이 없죠? 어디 간다? 똥창으로 간다!
전세야 소화. 자, 옆돌 노노노노 빵츄레이션 서비스 레이션 레이션 빵츄레이션. 해커도 지고 두께도 지고. 안쪽으로 넣나요? 안쪽으로 지금 접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우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조금. 와우 터치 바리우스. 네 올라갔습니다. 1등 101점. 깨치도야 101점. 1등 101만원 확보. 그리고 여기 50만원까지 지금 거의 들어왔다. 지금 거의 들어왔어. 자 하단을 주고 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초이스가 지금 하단을 주고 친다는 건 지금 이걸 돌린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치면 짧게?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생각보다 이거는. 와 아까비 아까비 잘 쳤다. 두께 쓰면서 갔어요 여러분들. 두께 쓰면서 갔습니다. 자 당다리 영리해. 어? 당다리 김민환 선수 보고 해커랑 한 게임 치라고 했거든. 알았던 거야. 센 걸 알았던 거야 지금 당다리. 자 자 흰공 자 요거 뺄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뺄 수 있습니다. 자 분리를 안 가고요 회전 많이 갈 것 같아요. 회전 많이 여기서까지 갈 것 같아요. 느리게 갈 것 같아요. 일자꾸 튀어나오고 갈 것 같아요. 느리게 좋습니다. 느리게. 자 노란 공 뒤돌이죠.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일적구 두껍게 빼고요. 두껍게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껍게 빼면서 내 공은 어디? 여기까지 가면 돼요. 여기까지 그냥 부드럽게 밀어서 회전 다 줘도 되죠. 회전 다 주면 되죠. 그냥 편안하게. 얇었어 이거는. 얇았어. 와 이렇게 간 거야? 해커가 이기기는 쉽진 않죠. 자 추억의 두깎이 어떻습니까? 추억의 두깎이 여기 맞던지 여기 맞던지 추억의 두깎이 추억의 두깎이 안 치네요. 안 치겠죠. 에이 무시무시님 이거 짜증내면 말도 안 되지. 너무 청소드림만 해 지면 그죠?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간만에 겁나 어려운 곡 나왔어요. 자 걸어서 원뱅크 걸어서 이렇게 포로 갈 건데요. 포로 그죠? 일단은 걸어가지고 여기 태워가지고 이렇게 길게 빠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 끌지를 못할 것 같아. 공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빵 때려야 하거든요. 빵 하고 임팩트 완전 써가지고 빵 쳐야 돼요. 그게 배팅력이 안 나올 것 같아. 안 탈 것 같아 이렇게. 안 탈 것 같아. 접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자 뒤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키스가 좀 보입니다. 키스가 구장에 포켓볼이 없어요.
구장에 포켓볼이 없습니다. 앞돌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 투, 쓰리. 앞돌로. 굿. 저 사망했어요, 이미. 이미 사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솔님. 그래, 땡큐. 자, 비껴치기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 당점 무회전. 여러분들, 당점 무회전. 어, 회전 많이 줬어. 빵츄레이션이네, 이거. 빵츄레이션 갑니다. 어, 튕겼다. 튕기면은 짭죠. 튕기면 뭐다? 짭죠. 짭죠. 오, 맞아주네. 자, 또다시, 도리뱅. 이리 가야죠, 여러분들. 이리 안 가나요? 길게 가나요, 그냥? 이건 꼭 길게 가면 여러분들 꼭 여기서 이렇게 정담화 맞습니다. 꼭 이상해. 꼭 이상하게 정담화 맞아가지고 빠져. 꼭 그래. 꼭. 꼭 이상하게 빠져. 네, 먹어 먹어 먹어. 몰라, 나는 꼭 빠지더라고. 저는 꼭 빠져요. 나 43. 43. 자, 이렇게 가서 자, 회전으로 갑니다. 회전으로. 회전량으로. 회전량 상단 주고 하는 거야. 상단. 여러분들 여기서 누워 버리게. 옆돌, 옆돌, 뒤돌, 옆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굿. 자. 자, 앞돌. 원, 투, 쓰리. 에, 스코어가 재밌어집니다. 5점 남고 9점 남고 이렇게 되면은 할만해. 와, 여기서 중요한 거야. 김민아 선수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앞돌은 조금 애매하고요. 그죠? 조금 애매해. 되긴 되는데 조금 애매해서 빵츄레이션. 뒤돌은 진짜 여러분들 이거 뒤돌은 솔직히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는 관통을 해야 하거든. 너무 어렵고 여기서 키스도 보이고. 근데 이걸 많이 속아. 이거를 뒤돌 가다가 많이 벗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빵츄레이션 가야 돼. 빵츄레이션. 근데 이렇게 되지. 이제 여기서 걸린 거지. 여기서 걸리있어 하죠, 속으로. 앞돌 되긴 하는데 조금 민감하니까. 에버그린 30님 50개 쌉싸비오스. 두께형님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거 한 잔 바리오스. 오케이. 일단 이거 먹을게. 파워헤드. 애매! 야, 여기서 실패했다고? 하하. 비껴치기 딱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걸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적구가 여러분들. 여기 자, 일자로 그었고, 이쪽에 오면은 어퍼컷이고요. 이 세모에 오면 어퍼컷 아닙니다. 일적구가. 일적구. 자, 딱 가운데. 좋았다. 완전 좋았다. 자, 이번에는 옆돌을 가겠죠. 옆돌을 가는데 자, 이렇게 한번 쫙 보자고 여러분들.
옆도를 원래 가면은 빵 쳐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런 반발력을 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임팩트량이 세야죠. 이렇게 안 하면 키스가 너무 많이 보여. 이게 이리 날아가 버리면 이리 날아가면 돌아와가지고 키스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겁나 두껍게 빵 때려야 돼요. 빵.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짧게 튀어나가게.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지금 얇게 끄는 거죠. 지금. 와, 굿. 야, 여기로 끌었어. 키스 안 나게. 잘 쳤네. 잘 쳤어. 자, 나머지 3점. 후구 가면 진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후구 가면. 그냥 끝내야 돼. 자, 수리뱅 한번 가야죠. 익스텐션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걸쳐서, 이렇게 가게. 수리뱅! 에버그린 30님 50개 쌉싸비오스. 형님, 당다령님도 시원한 거 한 잔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에버그린아, 땡큐. 땡큐. 어, 각 좋아요. 부드럽게 밀면 돼요, 이제. 아우, 아까비. 그러니까 해커도 찐거법 쓰는 것 같은데. 자, 원. 원. 투. 뚜리. 근데 3점 정도는 칠 수 있죠. 자, 김민아 선수는 프로덱터 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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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돌바리우스. 자, 이렇게 얇게 가야만 여러분들 포지션인 거예요. 이거 배우세요, 여러분들. 얇게 가야 돌아서 포지션. 지션, 지션, 포지션. 대신 이적구가 쪼정으로 잘 맞아야 돼. 오케이, 말이. 레이션, 레이션, 빵추레이션까지. 자, 빵추레이션 가는데, 여러분들. 자, 일적구 컨트롤. 아, 이거 어려워요. 일적구 컨트롤 너무 어려워, 빵추레이션은. 못 가는 거야. 일적구 가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일적구가. 그래서 지금 공부터 맞추는 것 같아요. 앞돌로, 앞돌로 짧게 맞으면서 수리뱅크인가요? 쓰리뱅크인가요? 뚜리뱅크. 이거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돌을 치면은, 두껍게 치면은, 돌아가면서 공이 모은다. 아, 이거 알다마 칠 때 많이 나오는 공입니다, 여러분들. 공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자, 옆, 그냥 뒤돌 편안하죠? 근데 혹시나 주워먹기 있나? 지금 빵추레이션 본 거죠? 자. 자, 돌아가면서 또 지션, 지션, 퍼, 지, 션. 일명 걸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명 걸리버리다. 자, 여기서 일적구 타격량이 많으면 바로 여기서 어퍼컷. 근데 그런 일은 없겠죠. 이 공을 노리는 이유. 자, 짧게 친다는 건가요? 짧게 친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 요렇게 짧게. 일적은 당연히 이 사이로 빠집니다. 이 사이로 빠져요, 그냥. 굿! 아까 그분 블랙 당했지? 당달아. 무조건 이긴다는 사람. 자, 3단? 어렵지. 아, 이거 압돌? 어? 이건 아니지. 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맞다고? 맞다고? 힘이 없죠. 힘이 없지. 밥을 안 먹었다. 자, 4점 남고요. 3점 남았어요. 근데 후구 가면 솔직히 이겨먹기 힘들죠. 후구 가면. 아, 그래. 근데 아까 시켰을걸? 민 멋져 불어야?
이제 채팅 안 하지, 당연히. 지금 채팅 하겠니, 너 같으면? 채팅 안 하지, 마치 집에 간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하겠지. 자, 얇게 껍질 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거보다는 그냥 쓱 집어넣는 게 좋은데. 와, 지렸다. 그. 아니야, 여기서 끝내면 졌어요, 해커. 자, 22이닝. 제가 말한 22이닝, 여러분들. 예, 제가 말한 22이닝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거 이제 좀 어렵죠. 이게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렵죠. 야, 이게, 이거를 따고 들어가면, 일적구가 여러분들, 보통은 1위 갑니다, 1위. 보통은 1위 가가지고, 여기서 키스예요, 이 라인에. 이걸 어떻게 편하게, 봐봐! 두께 30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 안 맞아? 이런 거 맞추잖아, 정확하게. 어? 사이즈가 있다고, 두께도. 지금, 잘안 맞아서 그러지. 있다고. 보자마자 알잖아. 응? 자. 여기서 게임 끝나나, 안 끝나요? 여기서 게임 끝났다, 이거지, 한마디로. 여기서 끝났다, 후구 친다, 이제, 좀 있으면. 3분 있다가 후구 쳐요. 3분 있다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3분 있다가, 김민하 선수 후구 치고, 해커가 세팅해주고. 예? 니네 맞아 있었다고? 니 점수에도 맞아 있는데, 우리같이 30점들은 저 일자쿠가 움직여. 우리가 움직인다고. 원래 안 움직이게 쳐야 하는데, 저거를. 자. 자, 빨간 거 보이면 서비스. 아, 몸이 안 좋다니까. 슬기로우님. 몇 번을 말해. 이제 지쳤어. 몸이 아프다는 것도 지쳤어, 이제.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 자. 자, 뒤에 공이 보이나요? 보이는데 좀 애매하게 보이나 봐,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이면 치는데 두께가 조금 어설프게 보이나 봐. 자, 나머지 2점. 자, 뭐 끝났죠? 끝났죠? 김민아 선수 후구 한번 쳐야 하는데요. 2점. 2점을 쳐야 돼, 2점. 이 후구는 1점 아니면 장타예요, 여러분들. 0점, 1점 아니면 장타. 보통. 보통 그렇습니다. 이 초구는. 자, 나머지 1점인데요. 나머지 1점인데요.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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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한번 기회 와요. 이게 이 대회전 여러분들 짧게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볼딱 쓰거든. 그래서 잘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말했죠. 기회 온다고. 분명히 기회 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나 2점을 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노량진? 나는 가질 않았다. 노량진, 노량진 가질 않았어. 우리는 방송을 10시까지 하는데 노량진 어떻게 가냐고. 아휴, 오케이 고르곤, 오케이 고르곤졸라님. 자, 이거 됐어요. 이거 HIM 있으면 됩니다. HIM! 아! 김민아 선수 간만에 한번 뛰어갔어요. 제발 맞아라. 제발 맞아라 한번. 그죠? 간만에 한번 뛰었습니다. 몸 한 번도 안 쓰다가. 자, 후구 준비해야죠. 2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초구 배치. 초구를, PBA 선수들은 초구를 거의 안 친단 말이야. 여러분들. 자, 초구 배치. 초구 배치 갑니다. 초구 배치 가요. 뭐 이상하게 놀다 보니까 바로 당달이 투입되는 거죠. 후구. 자, 2점 치면은, 2점 치면 그냥 25만원 주고 끝내자고.
50만원 반절 나눠가지고 25만원에 쇼부 치자고. 자, 야, 붙지만 않으면 끝난다. 옆돌 끝. 여러분들, 옆돌 앤더슨. 앤더슨인데요. 이거 옆돌보다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옆돌보다는 이거 뒤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옆돌보다 뒤돌이 나는데. 이거 옆돌 이거 사각지대인데. 회전 많이 주고 짧게 친다는 마인드. 임팩 쓰면 안 됩니다. 임팩 쓰면 안 돼요. 임팩 쓰면 넘어갑니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나요? 후구 가나요? 후구 가나요? 야, 후구 가나요? 후구 가나요? 아하. 제가 김민환 선수였으면은 25만 원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런 눈은 없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그런 눈은 없습니다. 해커가 과연 초구를 뺄까요? 예? 초구를 뺄까요, 과연? 아까 초구 빠졌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엔 안 빠지죠. 근데 이번엔 얇게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얇게 맞아서 포지션이 안 쓸 것 같아. 얇게 맞아가지고 포지션이 안 쓸 것 같아. 오! 또 두꺼워. 맞긴 했어. 맞긴 했는데 다음 공이 어려워. 맞긴 했는데 다음 공이 어려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다음 공이 어려워. 이건 맞았는데. 자, 1점. 야, 여러분들. 왔다. 1점. 안 빼주죠. 50만원인데 어떻게 빼줘. 동생이어도. 동생 두 명 오면 100만원이네. 그럼 안 되지. 무시무시님. 무시무시하네, 진짜. 그럼 안 되지. 2점. 여기서 한 점 더 치면 김민아 선수 조금 빡세 보이죠? 여기서 한번 예수구 한번 나오나요? 내일 두께는 자판기 못하겠네요, 여러분들. 2점이면 칠만해요. 2점이면 칠만합니다, 진짜로. 2점이면 칠만하죠, 여러분들. 2점 바리오스는 칠만해요. 자, 아까 김민아 선수 여기 맞더라고, 여러분들. 김민아 선수 여기 맞아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치더라고요. 이렇게 가더라고. 보통 X자 맞는데. 자, 1점. 쪽남 안 돼. 엄마. 그래. 100으로 가자, 100. 어? 이거 쓰리뱅 가야죠, 그냥. 여러분들, 빵추레이션은 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투뱅도 그냥 쓰리뱅 쳐가지고 여기 걸치면 50, 안 걸치면 빵. 걸치면 50, 안 걸치면 빵. 50만원짜리 뚜리뱅인데 뭐야, 역회전 친다고? 역회전이 들어가 이게 지금?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역회전으로? 안 들어갈 것 같았어. 50만원짜리 역회전 빵꾸 넣어치기 실패합니다. 뚜리뱅 쳤어야지. 50만원짜리 역회전 빵꾸 넣어치기. 그냥 던질버립니다. 역회전으로 들어가기 힘들었지, 여기로. 여러분들, 재회전이면 들어가는데, 그죠? 그건 이제 알려주겠죠. 이거는 역회전이 아니야. 에이, 이거보다 더 작았어. 이거보다 작았어. 어이, 그러지만 본인은 또 쉽게 놓고 치네. 참, 또 이 양반, 또 이상한 양반이네. 아니, 본인은, 아, 이건 들어가지. 아, 이거보다 짧지. 당연히 쪽, 없었지. 구멍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여러분들. 안 들어갔다고. 에휴. 더 좁았지. 이건 들어가지, 여러분. 이건 들어가지. 에이, 이건 들어가지. 참. 이거보다 좁았지. 안 들어갔어. 아, 이건 본인들은 쉽게 놓고 치고 사람을 좀 뭐 장난하고 있어. 뭐 40점이 100,
배치가 40점이고만 배치가 공 배치가 40점 공 배치가 38점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어. 나도 이렇게 하면 나도 40점이지 쉽게 놓고 치네 그냥. 참나 에이 야바이들 야바이꾼들이네 그것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